지방선거와 관련한 전국 첫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. 고발인 법률 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선관위에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한 제보자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수차례 금품을 요구했고 금품을 받자마자 선관위에 신고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 기획이 의심된다며 A씨를 당선 무효 유도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한편 전남 선관위는 최근 김종식 목포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을 기부 행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1,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